건강을 지키자. How old are you? 과연 당신의 나이는? 생체나이 측정을 위해 병원을 찾은 배도환. 안녕하세요. 생체나이 자신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름대로 저도 운동만 하고 살았는데 42 아니야 조금 더 줄이자 38. 기동갑은 차이 나야지. 참 목표가 대단하신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생체나이 측정. 생활습관과 과거 병력을 확인하는 문진표 작성을 시작으로 몸 구석구석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됐는데, 오, 배도환 씨 기분 좋으신 거 보니 결과가 잘 나오겠는데요. 보니까 띠동갑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45? 네, 일주일 뒤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배도환의 생활 습관 확인을 위해 그의 집을 찾은 제작진.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이거 누추한다 이거. 큰일 났네. 어디 보자. 오, 배도환 씨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혼자 생활하기에 딱 알맞은 공간이네요. 오, 꽤 넓어 보이는데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살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조금 정리가... 응? 많이가 즐겁죠? 응? 네. 뭐 그냥 아이, 창피하게 빨리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 이거는 저 내가 6년 전에 프로필 사진 찍을 때. 6년 전이요? 찍었죠. 오, 눈빛이 뭐. 그때만 해도 한 카리스마 했었죠. 방송 경력은 91년부터 했으니까 22년. 어느덧 20여 년. 그동안 오래 알아온 이웃처럼 시청자의 곁을 지켜왔는데. 오늘 얘기에 나온 게 90%가 그냥 옆집에 뭐 형 같다, 동생 같다, 뭐 아저씨 같다.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처럼 친근감이 든다는 거겠죠. 예, 그런 거고. 그런데 저기 배도환 씨 계속 궁금했는데요. 저기 왜 집안 구석구석 뭐가 많이 놓여 있는데 저기다 뭐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런 또 뭐 제품 하시는 분들이 아, 내 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줘요. 뭐 건강식품 먹는 것도 많고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많아졌네요. 그래가지고 뭐 홍삼도 먹고. 울금도 먹고 비타민C도 먹고 홍삼 제품도 먹고. 우와, 전부 다 건강 보조식품이라고요? 97년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주시는 거는 다 이렇게 먹었죠. 그렇게 하나 둘 먹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수백까지. 너무 맛있다. 어디에 좋은지 알고 드시는 거예요? 어쨌든 몸에 좋을 거 아니에요. 까먹죠 이제. 어떤 게 옛날 한두 개 정도면 기억하겠는데 뭐에 좋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뭐에 좋은지는. 습관으로 굳어진 과도한 건강 보조식품 섭취.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할까?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 보조식품은 그 말대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온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식품을 마치 약과 같이 믿고 혼용하는 경우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 또는 약사와 상담하지 않고 본인이 자가 처방해서 먹는 경우 이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존의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또는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과도한 건강보조식품 섭취. 탤런트 배도환 규정속도 위반. 건강보조식품들과 함께 눈에 띄는 거대한 술병. 배도환이 가장 아끼는 약술이라는데. 이건 봉삼주라고 해서 백선이라는 건데 원래 그 위하고 혈액순환 그다음에 뭐 면역력 키우는데 뭐 간도 해독한다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그가 봉삼주를 유독 아끼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한다.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보통 10시면 자야 되잖아요.
10시에 잠이 안 와. 한 두세 잔 정도? 이렇게 먹으면 졸리니까 술이니까 자고 보통 아침에